효소 홍삼. 오늘 소개할 곳은 2002년 설립하여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의 핵심 성분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바이오 기업 비티진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홍삼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복용할 이유가 없겠죠. 비티진의 효소 홍삼은 체내에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흡수가 용이하도록 특이 사포닌으로 변환하여 누구나 흡수가 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 낮은 흡수율과 분해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비티진은 ECS, 즉 효소 관리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장내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특수 효소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그 효소로 홍삼을 분해시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인체 흡수를 극대화하고 인체 흡수의 개인차를 극복한 흡수의 표준화를 실현시켰습니다.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는 홍삼의 효소 과학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효소 홍삼의 효과와 기존의 홍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 사포닌이 함유된 효소 홍삼 제품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소 홍삼,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제품은 비티진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 회사의 제품은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홍삼을 특수 효소 공법으로 가공하여 홍삼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흡수율을 극대화시켰고요. 둘째, 인삼 홍삼에는 거의 볼 수 없는 RG3, RH1, 컴파운드 K 등의 특이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셋째, 일반 홍삼의 농축액에 비해서 사포닌 함량을 배가시킨 제품입니다.